와인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요. 햇빛이 잘 받은지, 언덕이 얼마나 기울은지, 뭐 물이 잘 빠지는지, 포도 퀄리티가 있는지, 포도 송이에 선택하는 거예요, 포도가. 그럼 진짜 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고급스러운 와인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프랑스 지역 알자스에서 온 김기용이라고 합니다. 제 소속사 대표님이 김인데 대표님이 정해주셨어요. 아, 너도 김해라. 그래서 예, 알겠습니다. 네, 그때부터 김기용으로. 저는 한국에서 음악 활동하면서 와인 수입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제 고향 알자스 와인 찾기가 어려웠어요. 뭐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들어왔어요. 그리고 사실 프랑스 사람 중에서 와인적으로 일하는 사람 꽤 있어요, 한국에서.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조금 시간 꽤 걸렸는데 드디어 수입하게 됐어요. 네. 어떤 초보한테는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? 레드에서 카베르네 소비뇽, 제가 봤을 때 되게 평균적인 레드로 보면 되는데 조금 이게 세긴 한데 그 산미가 잘 느끼는 그런 와인이고, 그리고 보디감 조금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것보다는 시라즈 같은 종류가 그거 훨씬 더 보디감 있을 거예요. 단인 많이 느낄 거예요. 그다음에 피노누아 같은 종류도 있어요. 지금 저희가 하는 종류 중에서 하나 있는데, 근데 뭐 아마 자주 볼 수 있는 거 그거일 것 같아요. 단도가 많은 와인도 있고 아닌 와인도 있는데 수확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대부분 이제 햇빛이 많이 받은 포도가 단도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. 늦게 수확도 하면 8월 정도 되면 수확이 시작하는데 10월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럼 햇빛이 훨씬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더 설탕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, 병에서 적이지 않아요. 설명서 같은 거 나오거나 가끔 메뉴 볼 때도 점수나 아니면 조금 정보가 있는데 그거 없으면 사실 소믈리에한테나 그 식당 뭐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 나을 것 같아요. 청류 두 개 이렇게 섞어서 하는 그런 와인도 많아요. 지역마다 큐직이 달라요. 근데 알자스에서는 일반 전통 알자스 와인 라벨이 있을 거예요. 그 아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 있는데, 알자스 아펠레이션, 그거 하려면 무조건 청류 100% 한 청류로 해야 되는 거예요. 알자스에서 다른 하는 와인인데 알자스 와인 할 수 없어요. 100% 피노누아 포도가 들어가고, 여기 100% 리슬링 들어가고, 크레머만 조금 달라요. 스파클링은 이제 보통 다 섞어서 하는데 저희도 하는 크레머가 100% 피노블랑이에요. 세 개가 다 하얀 화이트 와인이잖아요. 사실 알자스 특성인데 알자스 날씨가 한국이랑 비슷해요. 습하지 않지만 그 차이점이 있는데,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. 포도가 자르기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. 레드 한 종류밖에 없어요, 알자스에서. 딱 피노누아예요. 아, 그런 거 아닐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화이트는 몇 년 안에 먹어야 돼요. 좀 식초처럼 되는 거예요. 레드는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어요. 그 와인 아마추어들이나 소믈리에들은 좀 오래된 레드가 먹은 거기 즐거워서 좋은 거라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, 그 레드가. 사실 가격 어느 정도 가격에 따라서 퀄리티가 조금 비슷하긴 해요. 네. 사인 와인 문제가 과학 많이 들어가요. 이게 과학이 들어가면 더 쉬워요, 보관하기가. 화학. 그거 많이 있으면 머리 아파요. 내추럴 와인 먹어보세요. 그럼 내추럴은 아예 과학 없는 와인이고, 일반 와인 먹으면 아, 이제 차이점 좀 느낄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좋은 와인인지 아닌지 과학 없이 길게 보관할 수 있는 와인, 그럼 와, 이거 최고예요. 이거 잘 만들었다. 근데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은 과학 조금이라도 들어가요. 그게 엄청 덥지 않으면, 엄청 춥지 않으면 뭐 그냥 괜찮아요. 대부분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 16, 14, 12도 정도 템퍼러처에서 보관하기가 제일 좋고, 냉장고 많이 추워서 조금 덜 좋지만, 꼭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, 그 꼭 안 먹을 거면 안 넣는 거 나을 것 같아요.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럼 세라나 이런 거 있으면 좋고, 이런 거 없는 사람 많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와인 보관할 수 없다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내추럴 와인이면 그럼 변경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거고, 일반 와인이면 그냥 문제 없을 거고, 화이트면 냉장고에서 넣어도 되는데, 레드는 이제 문제가 차가울수록 와인이가 이게 향기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냥 룸 템퍼러처에 먹어요. 레드가 가벼우면 그럼 살짝 시원하게 먹어도 괜찮아요. 사실 레드도 디캔팅 하면 제일 좋아요. 그래서 딱 한번 넣어서 와인 이렇게 섞이고 그 다음에 잔에서 담아주면 제일 좋아요. 이거 온도랑 이제 관련보다는 와인 조금 열어야 돼요. 뭐 몇 년 동안 계속 이 병 안에 있었으니까 양 이런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, 그래서 맛이 달라요. 그럼 만약에 바로 마셔보면
한 시간 뒤에 다시 마셔보면 달라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금 와인이 향이 나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 이게 다르다. 디켄팅 없을 경우는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는 열고 그 다음에 그냥 와인 두고 그럼 이제 조금 콩이랑 이렇게 이게 조금 열릴 거예요. 그 다음에 서빙하면 그럼 아마 될 거예요. 프랑스가 치즈로도 유명하잔아요. 아 네네 맞아요. 샬드골. 예. 프랑스만의 치즈 중에서 추천하는 그런 치즈 까만베르라는 건가요? 예, 까만베르 좋고 브리 고트치즈도 괜찮은데 에멘탈도 좋고 카멘베르과 가베네 소비뇽 같은 레드와인이랑 좀 괜찮고 그리고 화이트랑 염소 치즈랑 좀 나쁘지 않을까 이제 조금 과일 같은 느낌 들어가 있어서 와인 페링 하고 싶을 때 생선 먹을 때 레몬 이렇게 푸르는 거 하잖아요 그럼 시트러스 향 강한 화이트는 완전 좋은 페링이죠 스테이크 먹고 있다 그럼 스테이크는 뭐 소스도 있을 거고 향이 되게 세잖아요 화이트 맛이 별로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강한 레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거.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와인 따라줄 때 천에 막 감싸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주고 웨이터가 와서 이게 라벨링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이게 원하시는 와인 맞는지 네 맞아요 그럼 열일게요 그럼 딱 테이블 메스터한테 조금만 담아주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거 맛있다 오케이 이거 진행할게요 맛이 없으면 변경돼서 이게 먹을 수 없다 그럼 뭐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거 안 하겠다 프랑스에서 좋은 식당 가면 그냥 바꿔줘요 와인 근데 이제 한국에서 모르겠는데 뭐 이제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룰이 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문제 없을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 그냥 담아줘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아니면 알아서 다 할 수도 있고 컨베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처음에 한 번만 해요 한국에서 계속 하잖아요 먹을 때마다 와. 근데 대신 할 때는 사람 눈 봐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다 한 명씩 눈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 이게 저주 받는다고 얘기 있거든요 파트너랑 침대에서 6개월 동안 조금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무조건 눈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손도 위에 있어야 되고 환자한테 눈 맞춰야 되고 왜냐면 눈 안 맞추면 믿을 수 없다 찬 할 때도 내 와이프 다리 만질까봐 웃기지만 하나는 얘기 안 했는데 아마 좋아하실 건데 여기 와인 중에서 그랑 크루라는 아펠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와인은 알자스거든요 알자스 와인 이거 알자스 그랑 크루 근데 그랑 크루라는 거 언덕이 좋은 언덕 그 되게 고급스러운 언덕 그래서 와인가 그랑 크루면 그 와인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 등록이 받으려면 조건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와인 만들어야 돼요 햇빛이 잘 받은지 언덕이 얼마나 기울은지 뭐 물이 잘 빠지는지 피가 올 때는 아니면 뭐 포도 퀄리티가 있는지 언덕의 위치 뭐 이런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수확 다 손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거 맞게 해야 그랑크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와인 이제 그랑크로 조금 더 비싸게 왜냐면 퀄리티가 있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좋죠 네, 그랑크는 선물로 좋죠 보통은 그 수확할 때는 포도 그냥 자체가 그 못 받고 주스 만들잖아요 근데 그랑크는 포도 송이에 선택하는 거예요 포도가 좋은 것만 배 그럼 진짜 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고급스러운 와인이에요 목표가 와인만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저희 고향 알자스 자체가 좀 한국에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수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와인도 하지만 알자스 와인도 하지만 알자스 전통 와인잔도 하고 알자스 인형도 가져왔고 일단은 와인잔은 이거 원래 유리 색깔은 초록색이거든요 그 알자스에서 셰프가 이 디자인을 만들었고 이게 유행되었고 모든 알자스 집 가서 이런 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할 건데 알자스 원세인가? 이게 귀여운데 이게 날씨 조금 독특해서 통물이 알자스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저희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 새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갖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기거든요 귀엽죠? 그 해운 좋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런 인형도 주고 그것도 완전 알자스 상친이라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반 되었을걸? 알자스 와인 한국에서 좀 더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요즘은 사실 알자스 와인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디 가도 알자스 와인
좀 물어보시면 자주 수 이게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못 받으면 그럼 알려주세요. 제가 거기 영업하러 가겠습니다. 알자스 와인, 그 다음에 프랑스 와인,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와인 그 순서대로 사랑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사랑 많이 주세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음악 활동하면서 와인도 열심히 예, 홍보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